자격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신혼부부의 특별 공급 자격도 강화되고 분양권과 입주권을 갖고 있을 경우 이제는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정부가 오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출산과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대신에 양육과 돌봄에 들어가는 지원은 늘리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고령층의 소득 보장 체계를 다양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최근 미국은 물론 국내 채권시장에서도 장단기 금리차가 금융위기 이후 1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좁혀지면서 금융시장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가 좁혀지는 이유는 무엇이고 정말 경제가 나빠지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하면서 5조 원 수준의 세부 수정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아직 정확한 내용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일자리와 남북협력기금에서 줄어든 예산이 사회 간접자본 SOC로 넘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요 내용과 의미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이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11일부터 무주택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청약 제도가 시행됩니다. 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은 이제 무주택자에서 제외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상현 기자. 네, 김상현입니다. 예,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길이 훨씬 넓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11일부터는 투기 과열 지구와 청약 과열 지구, 수도권, 광역시 등지에서 민영주택 청약 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집이 없는 무주택 가구에 우선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주택 소유와 상관없이 청약 당첨 기회가 동등했지만 투기과열 지구 등에서만큼은 무주택 가구에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남은 주택은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1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기존 주택은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분양권 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처분 조건 우선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갖고 있으면 이제 1주택자, 유주택자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1주택자로 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분양권을 갖고 있더라도 입주하기 전에 처분한 경우엔 무주택자로 모두 인정받았는데요. 때문에 일부 수요자들이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서 인기 지역의 주택에 당첨돼 혜택을 누려왔는데 이를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로 제약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주택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미계약이나 미분양 주택을 공급할 때 선착순이나 추첨을 하는 방식을 개선해 내년 2월부터는 청약 시스템을 통해 사전 신청을 받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정부가 오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나눴습니다. 그중에서도 저출산 대책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출산과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이번에 주요 내용이라면서요. 네, 높은 출산 양육비 탓에 아이 낳기 꺼려하는 부부가 많았는데요. 정부는 내년부터 한 살 미만, 2025년까지 초등학교 입학 전 모든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만원 추세를 고려해 난임 시술비에 대한 본인 부담 비율을 줄여주고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현행 만 45세 미만에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용도 비용인데 기본적으로 아이들이랑 같이 있을 시간, 즉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다라는 지적도 많은데 이 부분의 대책도 오늘 나왔다고요? 네, 내년 하반기부터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임금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강 기간을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13%에서 20%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네, 이런 대책과도 별개로 2040 세대가 결혼이나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여건 마련에도 나섰다면서요. 네, 우선 주거인데요.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동육아 나눔터 같은 공간을 갖춘 신혼부부 특화단지, 신혼 희망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총 38만 쌍의 신혼부부가 양질의 공공보육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주택을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윤영입니다. 내년 예산안이 오늘 본회의 상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은 지금 일단 7시로 연기가 됐습니다. 원래 오늘 4시였는데요. 3시간 연기가 된 거죠. 현재 상황 좀 살펴보고 오늘 중으로 통과가 될 수 있는지 여부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장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7시로 연기된 건 확정이 된 건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한 차례 미뤄졌기 때문에 예산안은 내일 새벽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본회의 일정을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본회의가 연기된 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본회의 참석을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지 않고 예산안만 처리하기로 한 것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본회의 등 국회 의사 일정을 불참 선언한 상태입니다. 일단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 내용 한번 볼까요? 네, 이 감액 규모는 5조 원, 일자리 예산과 남북 협력 기금이 삭감됐고 공무원 증원도 정부 요구보다 3천 명 줄었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현재 소득 하위 90% 가정의 아동에게만 지급되고 있지만 1월부터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만 0세부터 5세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2주택자의 보유세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이 300%에서 200%로 완화되고 1세대 1주택자 세액 공제율은 15년 이상 보유 시 50%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는 법안들이 예산안 말고도 있다면서요? 네, 오늘 본회의에서는 세입 예산 부수 법안과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담은 윤창호법 등 민생 법안 200여 건이 처리됩니다. 여야가 이견을 보여온 유치원 3법도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두 금융당국의 수장이 어제 전격적으로 회동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근에 두 당국이 예산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갈등을 수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손성호 기자. 네, 금융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어제 오후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을 찾아가서 윤석헌 원장을 만나는 형태로 두 수장의 회동이 성사됐습니다. 이두 수장이 현안을 갖고 단독 회동한 것은 7개월 만입니다.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은 별도의 배석자 없이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역시 대화의 주제가 궁금한데요. 네. 두 수장은 최근 갈등을 일으켰던 예산 지침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금융감독원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 지침을 전달했는데, 금감원은 이를 두고 예산 삭감이자 금감원 길들이기라고 반발하면서 이두 당국의 갈등이 표면화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 위원장은 윤 원장에게 이 기재부의 편성 지침이나 감사원 지적 사항을 반영해 달라는 것이라면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원장은 이에 대해 예산 지침에 직원들의 불만이 크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갈등은 해소된 겁니까? 표면상으로는 갈등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갈등이 완벽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두 당국의 갈등은 이번 예산 편성 지침을 통해 불거지기는 했지만 현 정부 들어서 끊임없이 여러 사안을 놓고 불협화음을 빚어왔습니다. 가깝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부터 인터넷 전문은행 특혜명을 둘러싼 갈등, 자본시장 조사단 설립이나 특별사법경찰제 임명권 등이두 당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사안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처럼 겹겹이 쌓여왔던 두 당국의 뿌리 깊은 갈등이 이번 예산 편성 의견차로 불거지자 업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손석우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상대로 부당 이익금 환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공단은 전체 부당 이익금 1,500여억 원 가운데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1,000억 원을 거둬들이고자 조 회장의 단독주택 두 곳을 가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 가격이 내년부터 100원 오릅니다. 빙그레는 가격 인상을 더 미루기 힘들다면서 내년 1월 말부터 바나나 맛 우유 가격을 편의점 기준으로 1,400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금융권 대출자들의 신용등급이 올라서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을 때 업체가 이를 알려줘야 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 내용을 제2금융권 협회와 회원사에 전달했습니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국내 대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액이 1년 전과 비교해 30% 넘게 증가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3분기 현재 해외 직접 투자액은 131억 천만 달러로 작년 3분기보다 33%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반면 국내 투자는 올 3월부터 6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이 2026년을 마지막으로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은 2040년쯤에는 내연기관차를 판매하는 것도 중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60년 가까이 끊겨 있던 덕수궁 돌담길이 앞으로는 막힘없이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영국 대사관이 점유하고 있어서 막혀있던 돌담길 마지막 70m 구간을 오늘 전면 개방했습니다. 예, 첫 소식은 장단기 금리 역전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사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길래 이렇게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출렁거리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이론적인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오늘 저희가 좀 잘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을 섭외를 했습니다. 정사명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금융대학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장단기 금리 차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돼 있는 건가요? 지금 거의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우리나라 얘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고 있는데 네. 미국의 이 장단기 금리 역전 문제가 하도 부각이 되는 바람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국채죠. 국채 2년 만기, 2년물과 또 10년 만기, 10년 물의 그 차이가, 그 금리의 차이가 지금 한 0.1%, 10BP라고 하죠. 0.1% 정도고, 국내 같은 경우는 3년 물과 10년 물의 차이가 지금 0.09%,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아직 0.01% 조금 더 줄어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둘 다 그 금리 차이는, 장단기 금리 차이는 아직 10년 물이 2년 물보다는 조금 높다 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게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뭐 주가도 출렁이고 있고 예. 지금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은 모든 경제 상황이 노멀하다, 그러니까 이성적이다, 시장이 어느 정도 박스권 안에서 움직인다, 예측 가능하다 했을 때 여러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 중에 하나가 유동성 측면에서 장기물보다는 단기물이 아무래도 유동성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단기물의 그 이자율이 그 금리가 더 낮고 장기물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 그래서 그 금리의 이동 곡선을 예. 이렇게 그려보면은 장기, 단기, 중기를 쭉 나눠보면은 주로 올라가는 곡선이 됩니다. 예. 순간순간 금리 곡선을 보면은 일드 커브라고 하는데 예. 근데 보통은 올라가는 곡선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 곡선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합니다. 내려가기도 하고 구부러지기도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하고 우리가 웃을 때 입술 모양처럼 스마일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데 예, 예. 지금 현재 현 시점에서 미국 금리도 그렇고 우리나라 금리도 그렇고 그게 보통 때 그 올라가는 곡선이 아니라 어느 정도 평평한 곡선에 와 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평평한 곡선이라는 예, 게 예, 예. 내려가는 곡선으로 바뀔 수도 있겠다 하는 것 그렇죠.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는 예. 것 같습니다. 왜 이게 좁혀지는 걸까요? 이게 좁혀지고 있고 내려가는 곡선으로 나오기 직전에 그 평평한 곡선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금리 인상이 몇 번이 있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6번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금리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단기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금리 측면에서는 장기 금리가 크게 변동이 없었어도
단기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평평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보면은 장당의 금리차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던 게 이제 월가 쪽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건데 뉴욕 시장이 떨어지는 이유를 거기서 분석을 해서 네. 예, 그러면은 왜 이렇게 미국에서는 이 장당의 금리차가 이렇게 가까워지고 종국에는 역전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겁니까? 그 장기 금리가 낮아진다는 의미는 지금 이론 중에 하나가 보다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미래, 그러니까 10년물이면 미래 장기적으로 볼 때 경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 하는 그 시장 참여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시장의 의견이 늘어난다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기가 후퇴할 수 있다. 이게 예. 장기 경제 성장률이 후퇴할 수도 있다 하는 그 이론에 입각해가지고 다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지금은 아직은 이제 금리차가 줄어든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어드는 수준인데 이게 역전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혹시라도 역전이 된다 그러면 정말로 미국 경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도 그렇고 우리 경제도 그렇고 큰 뭐 충격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까? 이 역전이 된다는 것 자체가 호재나 악재냐 했을 때 분명히 호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뭐 인과관계를 따져봤을 때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1955년 이후에 미국에 뭐 9번, 11번의 금융위기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 중에 90% 이상이 그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그런 거에 입각해가지고 감안해가지고 지금도 그거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예. 경제학자들이 보기에 이거 자체가 크리스탈볼은 아니다. 이렇다고 꼭 반드시 금융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게 대체적인 의견 뭐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 2008년 그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2008년에 금융위기를 우리가 이제 시스템 리스크라고 하는데 시스템이 많이 망가졌다 뭐 그런 표현을 많이 썼죠. 네. 특히 지난 그 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 표현에 의하면 2008년과 그 이후와 이전에 그 경제학적인 여러 가지 관계 요소들이 많이 변화했고 흐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떠어떠한 인과관계가 있었고 현상이 있었어도 그 이후에는 꼭 그럴이라는 보장은 없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이 금리, 당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서 너무 크게 부안해동할 필요는 없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도 여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과잉 반응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투자자분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대응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요거 한 가지 때문에 뭐 투자 결정을 미루거나 뭐 중요한 결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 한 가지가 아니라 이 대외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큰 변수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미중 무역 전쟁도 그렇고, 뭐 브렉시트 문제도 그렇고, 미국이 앞으로 금리를 몇 번 인상할 거냐도 그렇고 등등을 종합적으로 같이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좀 마음이 좀 안심이 좀 되네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정사명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예산안 얘기를 좀 가보겠습니다. 앞서 기자가 전화 연결한 내용은 7시로 연기됐다. 원래 4시였는데 그 내용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예산이 조금 뭐 일자리 예산 같은 게 좀 줄고 그게 좀 다른 예산으로 넘어갔다. 그 정도 지금 전달이 좀 돼서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한국외대 최양호 경제학과 교수 모시고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좋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근데 이게 두 당이 합의한 거잖아요. 네. 세 당 배제하고. 네. 그러면은 합의했는데 지금 뭐 예산이 한 5조 원 정도 삭감됐다는 얘기도 나와서 네. 그러면 세부 안이 나온 겁니까? 세부 안 지금 이제 조정 세수 많이 미세 조정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어디로 이제 굵직굵직하게 했잖아요. 지금 5조 2천억을 지금 삭감한다. 그 내용만 이제 크게 나왔어요. 3조 1천억은 증액하고 1조 8천억은 이제 뭐 국제 발행하는 것으로 간다. 이제 이렇게 크게 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뭐 이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막 어떻게 나눠주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뭐 호떡집 불난 것처럼 지금 바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지금 상황은 예를 들어서 5조 원 삭감하겠다는 큰 덩어리는 결정이 된 거고 됐죠. 그 안에서 네. 5조 원 삭감이라는 게 뭐 이를테면은 어디서 10조 원을 빼고 어디서 5조 원을 증액하면 어차피 5조 원이니까 네. 그런 세부 사항을 어디서 뭘 빼고 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맞추는 그러면 그게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기재부하고 이렇게
3자가 모여서 그렇죠. 정부하고 3자가 뭐 모여서 한다. 또는 이제 정책위원장하고 예결위 간사들하고 이제 뭐 다들 큰 것들을 얘기하고 거기서 계속 지금 조정합니다. 그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군요. 4조 원의 그 세수 결손 유류세 네. 인하 네. 때문에 나타난 그 부분을 계속해서 그 논란의 그렇죠. 여지가 되다가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식으로 해서 일단 넘어가기로 했다. 그런데 네. 원래 이거는 한국당에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던 건데 합의해준 이유가 뭐 논리적인 명분이 있습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칙을 좀 아셔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은요. 증액은 못해요. 삭감만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삭감을 하려고 그러는 해서 뭐 10조를 삭감하면 10조 안에서 다른 거를 껴서 그걸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4조를 딱 깎아서 갖고 오니까 이 국회를 무시한 거 아니야. 우리가 4조 조정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사단이 나기 시작한 건데요. 아. 그 안에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4조를 뭐 워낙 하면 3조 내지 4조 정도밖에 못 해요. 이제 크게 뭐 예산들 조정을 그러니까 매년 보더라도 예. 그러니까 그거를 싹 그 권한을 조정권 뺏어갔으니까 그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뭐 그거를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협의안에 들어와서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거기서 어디로 이게 흘러갔느냐 이게 이제 사실 관심이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말씀하셔서 그런데 SOC로 갔다는 얘기 많이 나오대요. 아, 그럴까 싶어요. 왜냐하면 예. SOC가 이제 올해 예산 대비해서 5천억을 지금 깎아서 이제 정부안이 올라가 있고요. 근데 SOC가 너무 많이 숨어 있어요. SOC가 지금 뭐 18조 5천억인데 그러니까 전체로는 예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SOC가 도시재생 공공주택 뭐 진짜 사실상 건설 투자 아닙니까 SOC 거기가 27조가 28조로 지금 증액이 돼 있고요. 에? 그다음에 10대 지역 밀착형 SOC 뭐 한다고 그래서 예. 도서관 뭐 동네 이런 아 그 생활형 네. SOC 네, 그렇죠. 생활형 거죠? SOC 예. 예 그게 8조 7천억이거든요. 그거는요 5조 아무튼 제가 5조 8천억인가 해서 50% 증액된 거예요. 그럼 어디 여기 더 SOC에 더 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고 근데 지방에서 이제 지방에 이제 지방세 교부금을 주지 않습니까? 지방에서 지금 뭐 SOC 하려고 하는 게 한 12조 되거든요. 그래서 예. 이거 뭐 굉장히 많은 액수가 들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조정되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면 대략 그게 5조 원 감액된 부분에 뭐 일테면 일자리라든가 남북협력기금에서 줄어든 그게 다 SOC로 뭐 간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중에서 뭐 하여간 뭐 2, 3조 갔다고 치고 했을 때 그 2, 3조는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이미 SOC 예산이 많이 곳곳에 산재돼 있는데 이런 2, 3조는 네. 그 소위 말해 짬짬이로 해서 그렇죠. 나눠먹게 하지 않았을까 그 말씀하시는 거군요. 자 내년도 선거가 없어요. 그리고 내후년도 그렇죠. 선거죠. 그러면 그렇죠.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내년도에 뭐 뚝딱뚝딱 시작을 해야 맞아요.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증액된 3조는 그런 식으로 어딘가에 지금 뭐 뿌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많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이제 시작은 안 하더라도 용역 나가고 뭐 설계 네. 나가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타협이 된 상황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뭐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올해도 또 뭐 몇 조 원의 또 정부의 국민들의 혈세가 또 그렇죠. 우리 국회의원들이 차기를 노리는데 이렇게 쓰여지는 거죠. 들어오는 거군요. 한국당이 시작할 때 20조 감세한다 그랬어요. 그거는 좀 과했죠. 뭐 과했는데 뭐 그러면서 세금 중독 예산이니 뭐 등등을 너무 뭐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뭐 정부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정부가 이런 거를 진짜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사실 요번에도 예산조정위원회 여기도 9일밖에 일을 안 한 거예요. 올해 그렇죠. 네, 470조를 9일 동안에 했는데 제가 3일 차인가 4일 차에 많은 국회의원들 몇 분 이제 전화를 했더니 어우 요새 밤새시겠어요 했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60% 정도는 했어요 이러더라고요 3일째 되는 날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아니 슈퍼 컴퓨터를 돌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가면서 뭐 이제 원내 대표가 예. 이 예산안에 대해서 이제 뭐 원내 대책을 짜서 하면 자 집중적으로 여기를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략으로 나와서 지내기 때문에. 사실 16명, 15명의 그 예산위원들이 볼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올해도 저희가 예산을 좀 계속해서 다루는 이유는 작년 상황이 또 발생을 했고 그 전년 그렇죠. 상황이 또 발생했고 계속 반복됩니다. 이를테면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이 문제가 연일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를 지적을 하자고 그러는데 근데 이걸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이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예결 소위가 이제 생기면서부터 검토를 하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네. 법적으로 예산이 시작되는 예산 회계년도 시작 전 8개월 전에 정부에다가 예산안을 줘야 돼요. 그럼 8개월 동안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 8월 달에 이제 시정연설 하면 이제 그때 올라가는 그때 게 아니고 올라오죠. 그러고 나서 국정감사한다고 국회의원들 막 돌아다니잖아요. 예산 들춰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결조정위원회에서 뭐 진짜 9일간 제일 많이 한 게 14대인데 그때 34일간 했어요. 그래도 한 달에. 예. 그것밖에 못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가는 거고 또 거기다가 우리 결산 이 470조를 결산할 때는 한 두 달, 세 달 걸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딱 9일 합니다. 9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을 그 진단할 때도 며칠 문제예요. 못하고 그 예산을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산할 때도 또 며칠 못 쓰고. 그럼요. 이 구조적으로 이거를 해외처럼 좀 우리도 예산 규모가 이제 거의 500조 가까워졌으니까 이제는 좀 구조적으로 늘려야 되는 게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이제 예결위를 상소를 하거나 네. 또는 이제 하여튼 법적인 부분이 국회법이 이제 재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 예산처가 있어서 잘 검토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야 됩니다.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뭐 의결하고 집행하는 거는 고도의 정치 행위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정책을 숫자화하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인데 이거 뭐 그냥 국정감사 기간보다 짧은 그런 예산 심의 기간 문제 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마치 손오공이 이 머리에 이거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짓말하고 말 안 들으면 이게 막 이렇게 좁혀져 가지고 이제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말을 잘 듣게 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국회의원들이 자기 머리에다가 그 손오공 같은 그런 관을 쓰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진짜로 국민청원이라든가 네. 또 의지, 국회의장의 의지라든가 또 정책의 그런 정책 리더라든가 또 특히 대통령의 어떤 의지만 갔으면 이제 앞으로 우리 예산이 굉장히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수도 잘 거치고 잘 써왔거든요. 그리고 재정 건전성이 좋은 나라였지만 재정 건전성이 조금이라도 침해되기 시작하면요. 국민들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이게 불과 1,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방만하게 예산도 보고 또 대충 넘어가고 또 다음 근데죠? 선거를 위해서 자기 지역구에다 그렇죠. 예산 또 나눠먹게 하고 있고. 올해 예산 같은 경우도요. 벌써 복지 플러스 교육이 233조예요. 그러면 전체 예산의 반이 넘었어요. 그렇죠. 예. 의무적 지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숨쉬는 동안은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쓸 돈도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명확히 알고서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든 우리가 법을 제정하든 뭔가 이제는 조치가 돼야 되는 그러한 이제 길목에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아직도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아직은. 그 이제 혼내는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좀 더 세련되게 해야 되겠죠. 무슨 이 보수 진보로만 나눠서 야단 칠 건 아닙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산안만 놓고 본다면 그 성향, 진보니 보수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또 나왔죠.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십몇 년 동안 120~130조가 넘는 그런 저출산 예산이 들어갔는데 아시는 것처럼 올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이제 1 미만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큽니다. 0.95명으로 일단 예상이 벌써 돼 있는 상태인데요. 그 돈 다 어디다 썼냐라는 그런 국민들의 비난 여론 항상 있죠. 어쨌든 오늘 정부가 낸 저출산 대책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고령화 대책까지 좀 분석을 좀 해보고 정말로 이번에는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온 건지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숭실사이버대 이호선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패러다임이 전환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내용 보시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드시던가요?
일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번 그 기조 자체가 과거하고는 약간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그게 바로 점이죠? 뭐냐. 아이는 이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낳는 것이다. 이런 네. 기본적인 삶의 질에 대한 입장을 강조하면서 예.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돈을 쏟아부었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정책적으로 지원을 했을 때 아이를 맞추어 낳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지금까지는 1.5명이었거든요. 1.5명 정도 우리나라가 아이를 출산율을 갖게 된다면 사실은 어느 정도는 그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가져왔었는데 네. 이제는 이거 의미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 합계 출산율 얼마를 목표로 하는 것 자체를 이제 네. 내려놨다 이거죠? 내려놨다는 얘기고 다만 이제 30만 명 이상으로 떨어지면 이게 너무 위험수위니까 요 정도만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걸로 하고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애 전체에 대한 만족감을 좀 높여가지고 아이고 살만하다. 이제는 좀 애 낳아도 되겠구나. 이런 긴 호흡이 발생하게끔 그 환경을 전체적으로 조성하겠다는 게 말씀하셨던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번에 나온 대책이 비용도 좀 줄이고 혜택은 늘리고 뭐 등등등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뭐 그렇게 그 말씀 좀 부합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오늘 나온 일단 저출산 대책부터 먼저 짚어보면 어떤 게 가장 이런 것 참 괜찮다라고 보신 게 있으셨습니까? 전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그 뭐랄까요? 약간 아기자기한 면이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기자기한 면. 다만 이게 이전의 정책하고 아주 많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만 요 지점에 있어서 몇 가지 이제 아이를 낳을 때 우리가 보통 애들 키우다 보면 어렸을 때부터 보통 애들이 엄청나게 아프거든요. 의료비부터 시작해서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 생겨나는 여러 부가적인 여러 비용들이 발생하는데 예. 이 부분을 과거에는 개인적 관점에서 이걸 해결하려고 했다 면 그렇죠. 이제는 사회적 돌봄을 완전히 확대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세 미만에게 적용했던 이 의료비 관련된 지원들을 이제는 폭넓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만 7세 정도까지도 이제 확대하겠다라는 기본적인 방침이 나온 거고요. 예, 예, 예.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아이들과 함께 살다 보면 애만 키우는 게 아니라 부모가 그 환경에 있어야 되니까 눈치 보지 않고 애 키우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출산이나 육아 휴직과 관련된 것, 아빠 휴직과 관련된 것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기업의 전적인 도움을 요청하겠다. 이게 또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보육시설 최근에 뭐 유치원 관련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은데 공공보육시설 원래 있던 계획보다 앞당겨가지고 40%까지 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 우리가 시스템을 이 정도 갖추고 가고 있으니 너무 염려 마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좋네요. 근데 그 들어가는 돈 다 어떻게 한대요? 그게 조금 걱정입니다. 이게 걱정인 것이 지금 원래 우리가 그 저출산 고령화 관련된 정책 비용이 원래 2025년까지 보통 179조 원, 이 저출산과 관련된 것만 197조 원 정도가 우리가 예측이 됐었는데 예. 이 부분 다 이렇게 쏟아부었어도 사실은 출산율은 늘어나지 않고 점차 줄었고 그렇죠. 심지어는 지금 1.0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생겨지잖아요. 예. 그러니 이렇게 돈 쏟아붓는 것은 프랑스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사례를 봐도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중장기 대책으로 이번에 여러 시스템들을 갖추겠다고 하는 건데 문제는 비용이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단기 방법이었으니 중기 또 장기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개겠다 이거죠. 그렇죠. 단계별로. 그렇죠.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정확한 이야기고 그 예, 맞는 예. 이야기인데 문제는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들을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중장기 재원이라고 하는 건 또 중장기 계획이라고 하는 건 장기적으로 우리가 수익이 어디서든지 그 수입이 들어와야 이 부분에 대한 지출이 발생하잖아요. 현재로서는 국가빚이 늘어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실천력을 갖기 위해서는 적응력을 갖기 위해서는 거기에 준하는 예산에 대한 확보와 여기에 따른 정확한 지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령화와 관련된 또 저출산과 관련된 가장 중대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요. 사실은 우리 아기들 그 들어가는 이런저런 비용 같은 거 안 들어가게 사실상 제로화해서 뭐 부모들이 일단은 애가 병원에 아파서 병원에 가는 거 같은 부분에서도 뭐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냥 시간만 돼서 갈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마음만 갖게 돼도 상당히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거라는 건 분명히 알겠는데 사실 그건 다 공짜로 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병원한테 국가에서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문제 이런 부분도 참 걱정이 되네요. 그럼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의료 체계를 아무래도 좀 더 바꾸고 손질을 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일단 발표만 했지 이게 의료계하고는 어떤 식으로 예, 정책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조율이 됐는지는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그 말씀 하셔서 제가 더 좀 궁금해지는 게
돌봄 쪽, 그러니까 육아, 보육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돌봄 쪽에 이번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다는 건 저도 참 좋게 생각을 하는데 돌봄이라는 거에 대한 걸 개념화했다는 것도 좀 중요하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정부가 사실 예산에 크게 들어간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기업들부터 협조를 받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그런 어떤 인식에 어떤 문화적으로 인식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 게 뒤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렇게 간단한 문제 같잖아요. 왜냐하면 기업으로서 봤을 때는 이렇게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대기업은 그래도 이 정책에 그렇죠. 함께 그렇죠. 그 나란히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10%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네. 더 많은 중기업과 소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함께 이 시스템 이를테면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휴가가 있다. 그러면 휴가를 그전에는 임신했을 때는 임신 초기하고 임신 말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죠. 되어 있다. 다음에 이제는 뭐 전기에 대해 사용할 그렇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출산휴가 같은 경우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겠다. 아빠가 출산휴가를 쓸 때에도 그전에 3일에서 유급을 해서 10일로 늘리겠다. 그런데 그렇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제 인력 그 수급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측면들에 대해서 아직 조율된 바가 없거든요. 그럼 이걸 또다시 여러 정책적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역시 예산이기도 한데 이건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장기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어떤 식으로 거대한 차원에서 함께 발맞추어 갈 것인가 굉장히 큰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조율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들 또 구체적인 결과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될지 좀 그러니까요. 저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은 뭐 잘 아시는 것 처럼 주 52시간 근무제 문제, 그다음에 최저임금 문제가 그렇죠. 시행이 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데가 바로 또 중소기업들이거든요. 그럼요. 영세 자영업자들이고. 어쨌든 뭐 그 부분도 좀 보완을 할 거라고 믿겠습니다. 이제 고령화 쪽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지금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 44%, 어디서는 뭐 46%까지 나오던데 하여간 절반 가까이가 빈곤층이잖아요. 가난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소득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정부는 다층 체계를 갖추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대요. 다층 체계를 갖추겠다고 이야기한 얘기는 이제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죠. 워낙에 있던 이야기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그렇죠.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안들이 나온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더 구체화된 겁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이제 공공소득에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가 보통 연금이라고 부르는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는 이제 25만 원 기준 얘기 나오지만 21년, 2021년까지 30만 원으로 늘려가겠다. 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소득 대체율을 조금이라도 높인다. 높여보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래도 그전에 49%까지 올라갔던 상대적 빈곤율이 조금 더 떨어졌던 것처럼 실제의 빈곤율은 더 떨어지지 않겠는가. 글쎄요. 지금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우리가 보통 이 공적연금만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워낙에 적으니까 오죽하면은 주머니연금, 포켓연금이라고 하겠어요. 그래도 이게 하루하루 매달 뭔가가 나온다는 게 얼마나 그 의미, 중요한 의미겠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의미가 된 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됐거든요. 중도해지한 분도 맞아요. 많고 예. 아예 안 든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차곡차곡 쌓아가기도 하고 이 부분을 만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공공일자리를 좀 늘리겠다는 거예요. 공공일자리를 지금 80만 개까지 늘리겠다 글쎄요.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지금 현재는 다 공공 형태잖아요. 공공일자리인데 이게 시장일자리에 원래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공일자리라고 하는 게 뭐 많은 분들 이제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환경미화라든지 예. 굉장히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능력이 그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관계없죠. 그럼요. 예, 예. 그냥 거기다가 지금 현재 한 27만 원 정도 요 정도 받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이 워낙에 비용이 또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시장형과 함께 맞물려 가지고 노인형 맞춤형 일자리로 만들어 갈 것인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개인연금이라든지 아니면 퇴직연금에 관련된 부분을 강화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글쎄요. 국가가 어디까지 막아주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가난한 노인분들의 생활 안정 문제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다층적 좋죠. 네. 노후보장 체계를 시스템화해서 이제 차곡차곡 가져가겠다. 물론 좋은 말씀이고 뭐 노인 일자리 80만 개. 그래서 일을 하시면은 좋죠. 뭐 한 달에 몇십만 원이라도 이렇게 더 지금 기초연금에 더해서 늘어나면은 조금 더 이제 나아지시는 건 맞긴 한데. 근데 이분들은 사실은 단기 대책이 필요한 분들인 거잖아요. 중장기로 뭐 어떻게 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손 안에 내 통장에 얼마의 돈이 찍혀서 내가 다음 달에 당장 쌀을 사 먹거나 연탄을 몇 장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보면은 그런 긴급성하고 신속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눈에 띄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고령화 정책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아픈 어르신들을 위한 시스템 그래도 꽤 잘 돼 있어요. 장기 요양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이번에 기초생활수급권자 관련해가지고 그 부양 의무자에 대한 자격을 이제 폐지하겠다 해서 이 부분이 늘려가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거는 건강한 어르신들이에요. 건강한 분들을 위한 일자리라든지 건강한 어른들을 위한 이 뭐 여가 인프라라든지 이렇게 실질적인 경제적인 부분 또 실질적인 이런 여가의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이 사실 거의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쪽에서는 사실상 저출산에 많이 포커스가 가 있기 때문에 이 고령화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미비한 점이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미 고령 사회를 들어갔고 초고령 사회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워낙 많긴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저출산 쪽에서도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에 관련된 얘기가 이번에 빠져 있고요. 이번에 그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노년들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산모작으로 가겠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 정책 기조에도 어떤 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이야기는 아직 없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공지와 구체적인 고민과 구체적인 결과와 열매들까지 좀 이번 정부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지난 9.13 대책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또 하나 중요했던 게 내 집 마련, 특히 무주택자들을 위한 내 집 마련을 기회를 대폭 늘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안이 오늘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와 함께 좀 하나하나 잘게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가장 큰 게 무주택자들에 대한 그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난다라는 거니까요. 이 부분을 네네. 어떤 것들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12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바뀌어가지고요. 말 그대로 실질적 무주택자 그런 실수요자들에게 사실은 굉장히 분양의 기회가 확대되는 그런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집을 가진 한 주택이라도 가지신 분은 유주택자는 거의 이제는 설 자리가 없는 상황으로 되는데요. 이런 내용으로 해서 무주택자들에게 분양주택이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굉장히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요 내용들을 보면 신혼기간 중에서 이제 주택을 한 번이라도 소유한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에서 제외한다든지 또 민영주택 초점제 대상 물량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든지 또는 분양권 등을 사실 이 분양권은 주택 소유라고 하나의 독립된 소유권이라고 보기 힘들지만 분양권 등의 소유자에게도 무주택자에게서 제외한다든지 혹은 또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 뭐 부모님 같은 경우죠. 그런 부분을 같이 모시고 있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의 가점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켜버린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새롭게 어떤 시장 상황에서 분양시장을 놓고 하는 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전체적으로 총론을 쭉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각론으로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추첨되는 부분의 75%를 무주택자들에게 준다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청약 받을 때 100채 중에서 75채는 일단 집이 없는 사람한테 먼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살펴보면은 많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굉장히 이게 유주택자들은 거의 기회가 없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서울처럼 투기 과열 지구를 예상을 해본다면요 우리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가점제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추첨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기회 자체가 이미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85제곱미터 초과되는 경우에만 사실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절반씩 적용되는데요. 그 절반인 추첨제가 적용되는 물량 가운데 75%를 다시 무주택자에게 우선으로 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1주택자들은 말 그대로 남은 그 절반의 추첨제가 적용되는 절반 가운데 25%를 가지고 네. 또 무주택자들과 또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 정리를 하면 그러네요. 85제곱미터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 굉장히 그 1주택자들은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그렇죠. 거기에다 정부도 꼬리표를 하나 붙여놨습니다. 1주택자인 경우에도 실수요자인 1주택자만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기존 주택 처분, 그러니까 만일에 분양받게 되면 기존 주택은 처분하겠다는 조건을 승낙한 사람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아예 추첨이라는 게 없는 거고 다 그냥 예, 예. 가점제고 지금 네. 말씀드린 75%에 대해서 그 분양을 그 우선적으로 분양한다는 건 결국은 85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되는 거다. 네네. 그 경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8분의 1 정도의 물량을 두고 다시 무주택자와 경쟁을 그러게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도 뭐 6개월 전에 갖고 있는지 예. 팔아야 된다라는 각서를 써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정말로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정말 대폭 늘린다. 이제 집 네네. 있는 사람들은 청약받는 거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요. 이렇게 가점제를 확대하고 내 집 마련 그러니까 그 무주택자에 대한 기회를 늘리는 건 좋은데 이렇게 가점제가 확대되다 보면 이를테면 젊은 사람들은 이 점수가 서울 같은 데서는 분양받을 만한 점수를 확보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사실 젊었을 때는 집 분양받기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가점제 적용 대상을 가지고 만일에 이제 젊은 분들이 아무래도 규모도 좀 적은 그런 주택을 이제 희망하는 쪽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다면은 우리 가점제가 만점이 84점인데요. 무주택 기간이 32점이고 부양 가족 수가 35점인데 이 저축 기간은 17점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젊은 세대고 가정을 제대로 꾸린 지도 얼마 안 된다든지 혹은 그렇지 않는 혼자라든지 하면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어떤 가점제의 경쟁에 대한 요건들을 갖추기는 그렇죠. 대단히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뭐 저 잘 아시는 것처럼 혼자 사는 분들이 아니라 한두 명이 사는 사람들이 급속하게 늘고 있는 추세다 보니 그런 분들일수록 더욱더 이 청약 점수로 집을 분양받는 건 더욱더 좀 어려워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 네네. 되겠습니다. 근데 또 네, 하나 맞습니다. 좀 살펴볼 거는 부모랑 같이 살면서 왜 그 가족 부양 점수를 높게 많이 받아서 청약을 잘 받았던 분들이 그동안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금수저 청약 논란도 사실 있었는데 네네. 이것도 이제는 혜택을 없앤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부양가족의 점수가 가점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점이 네. 35점에 해당되는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주 인기 지역의 경우에는 또 부모님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능력한 그런 자녀들은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모두 다 받고 또 무주택 점수까지 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큰 어떤 어려움 없이 기회가 되면은 분양에 있어서 부모님의 또 경제적인 지원까지 받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유리한 그래서 우리가 금수저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부모님의 부양가족 그 점수에 있어서는 이미 같이 산다 하더라도 가점 부여를 갖다가 하지 않도록 해버리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또 그 무주택 기간 자체도 같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면 좀 상당히 불합리한 측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60세 이상 이제 부모님들 같은 그런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 기간은 인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가 지금 되었습니다. 근데 60세 이상 부모랑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많다고 볼 그러니까 그 부양 가족 점수는 이제 박탈시키지만 네. 무주택 기간은 아무래도 이제 무주택으로 있는 또 공교롭게 부모님을 또 모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또 권장해야 되는 사회 분위기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무주택자 중심으로 청약 시장 자체가 완전히 이제 뒤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이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실질적으로 이제는 사실은 이제 무주택 중심으로 간다는 건 말 그대로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시장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분명하게 이제 보여지고요.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이제 확립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사실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조금씩 저축해서 아주 조그만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청약 시장을 통한 어떤 신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또 이게 신규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 주변 시세 대비 굉장히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다 배제시키거나 차단시켜버리는 것이 있다 보니까 청약시장에서는 이제 무주택자 이외에는 사실은 1주택자, 즉 유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기회는
이미 이제 봉쇄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청약시장은 청약시장 이외에 나머지 시장은 사실 지금 시장도 위축되고 있고 주변 시세나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우리 정부 들어서 서러오고 난 이후에 굉장히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던 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그만 주택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그 주택을 더 넓혀가거나 혹은 조금 더 나은 주택으로 옮겨가는 우리가 되게 소득 계층별 사다리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래서 1주택자분들이 이번에는 공교롭게 실수요자에서도 사실상 배제되는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글쎄요. 정책의 어떤 가장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그런 한계점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5주택자들만이 청약시장에서 어떤 자기신의 기회를 갖다가 계속해서 확인해보는 그런 식으로 시장이 재구성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